어제 새벽에 조립한 거예요? 조립은? 전에 조립을 했었는데 계속 네. 안 돼가지고. 아, 그럼 조립을 며칠 전에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만져보다가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고장난 거 아닌가 싶네.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 나사가. 며칠 동안 씨름을 했으면 고장 났을 것도 같은데 불안한데? 일단 쿨러는 잘못 달려 있어요. 반대편. 네, 반대편. 그렇죠. 이거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이지리버그에 불이 들어온다. 한번 볼까요? CPU는 몇인가요? 그 i5 12세대 F라서 그래픽카드도 옛날에 옛날에 H610 모드. 아, 그러네. 그래픽카드 단자가 안 맞네. DBI 그거랑 HDMI 조그만한 거. 저 메모리 D램에 불이 들어온다고요? 네. 맨 처음에 CPU 갔다가 네. 이제 D램 갔다가 네. 이제 거기서 지금 계속 거. 그러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해본 거는 메모리 네. 두 개 다 빼서 네. 하나로 공발하는 거. 그래 똑같고 네. 또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그냥 메인보드 나사 같은 것만 다시 조여서 확인해보고. CPU 장착은 잘 하셨죠? 네. 보드 스탠드오프는 좀 더 튼튼하게 박지 하나 했어요. 이 밑에 거를 빼서 위로 올려야 돼요. 여기가 지금 비었잖아요. 네. 여기 밑에 거 빼서 위에다 올리면 좀 더 튼튼해지죠. 분나사를 해보니까 그냥 안 맞아가지고 저거 옮기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네. 일단은 좀 보드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스탠드오프도 다시 나사 조여야 되니까. 뭐가 이렇게 막 굴러다녀? 나사가 막 여기저기서 나와요? 어? 나사가 쇠잖아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디 소자에 붙어있으면 쇼트가 날 수 있죠. 왜냐면 얘가 절연체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막 여기저기서 막 나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픽카드 이상 없는 거죠? 네. 잘 사용하던 거죠? 군대 가기 전에 잘 돌아가는 거 확인했는데. 네. 갔다 와서는. 그러면 잠깐만 내 걸로 해봐야겠다. 그래? 이거 메모리가 네. 뭐예요? DDR5. 메모리 잘못 사신 줄 알았네. DDR5 다른 걸로 한번 꽂아볼게요. 동일하네, 그죠? 네. 똑같죠, 지금? 지금 M.2도 꽂혀있죠? 네, M.2 꽂혀있어요. 그래도 똑같다. 이렇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예, 네, 그렇죠. 답이 나왔죠? 네. CPU 아니면 보드. 에헤이. 이게 핀이 휜 거죠? 그, 잘 아시네요. 봐봐, 봐봐. 안타깝다. 안타까워. 티 나죠? 어? 네. 그냥 언뜻 봐도 티 나잖아요. 그죠? 네. 아이고. 그죠? 여기. 네. 그죠? 여기 핀 두 개. 네. 그 요쪽. 여기. 여기 조금. 얘는 메인보드 불량. 얘는 센터 가야 돼요. 센터 가면은 보통 며칠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글쎄요, 뭐 그래도 일단 이거 소켓 갈아야 되니까 한 2-3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무상수리인 경우에는 자재가 있으면 바로 작업을 해주고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유상수리니까 아, 네. 예,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 떨어뜨렸나 보다.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떨어뜨린 걸 거예요. 뭔가 이게 CPU 이렇게 꽂거나 아니면 하다가 툭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나사를 떨어뜨렸거나 뭐 이렇게 떨어뜨렸을 거예요. MSI가 CS 이노베이션이라는 데서 AS를 하거든요. 네. 그쪽으로 가셔서 유상수리를 받으셔야죠. 왜냐면 며칠 동안 씨름했다는 거 봐서 고장이 났을 확률이 되게 높죠. 단순 조작으로 잘못됐으면
그렇게 며칠 동안 우리 학생이 씨름을 했질 않아요. 예. 뭔가 진짜 고장 났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고장을 낸 거고.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해요. 왜냐면 핀이 되게 약해요. 약해서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털장갑 같은 것도 끼고 하면 같이 따라 올라올 수 있어요. 낚싯바늘처럼.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되도록 안 만지는 게 좋고 안 떨어뜨려야 되고. 저희가 AS 대행을 해드릴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유상술이라서 뭐 아마 오늘 바로 아 오늘 바로 하시려면 용산 가셔야죠. 직접 가셔야죠. 12,400F 네. 팔라딘으로 돼요. 클럽 주는 보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센터 가셔서 이것도 네. 나중에 보드 교체한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조립하기엔 좀 힘들어. 이게 빠지니까 양면 테이프거든요. 이거 떼서 여기다 딱 해서 딱 붙여요. 그냥 이거 붙이면 나중에 쿨러 장착할 때 얘가 밑으로 안 떨어지니까 편하죠. 양면 테이프인지 이거 테이프에 몰랐어요. 테이프에 테이프. 그래서 이거 이렇게 붙여요. 그래야 조립 쿨러 조립할 때 편해요. 그래도 뭐 원인은 찾았으니까 속은 시원하죠 뭐. 그렇죠. 예. 며칠 고생했는데 맨 처음에는 불도 안 들어와가지고 또 모감지지 하고 다시 다 까봤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장착을 했을 때 핀이 휘었을 수도 있고 뭔가 아까처럼 떨어뜨리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다시 뜯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AS는 잘 받으세요. 네. 네. 조립만 잘 하신다면 별 문제 없을 거고요. 조립을 못한다 그러면 다시 또 들고 오셔야지. 못하겠다 그러면 가져오시고요. 이제는 알았다 왜 그런지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직접 하시고.